망할 놈의 지하철은 꼭 여유 있을 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들어오고 바쁠 땐 기가 막히게 눈앞에서 문이 닫힌다. 오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지하철을 탄 덕분에 예상 시간보다 일찍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그래서 나무 그늘에 앉았다. 태양은 피했지만 더위는 피할 수가 없다. 더구나 어제 마신 술 때문인지 온몸에선 육수가 줄줄 흐르고 있다. 지하철 안에서 동생을 기다리기로 하고 내려갔는데 덥기는 매한가지라 한번 터진 육수는 쉽게 멈추질 않는다. 지하철을 이 육수로 채우기 전에 동생을 만나 빨리 오늘 가기로 한 식당으로 향한다. 이 태양빛엔 멋진 선글라스도 소용이 없는 오늘 이곳은 물레동이다. 오늘따라 가는 길도 멀게만 느껴지는 이 거리엔 여전히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태양같이 뜨거운 거리를 걸어 도착한 이곳은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바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웨이팅이 무려 10팀이나 있다고 한다. 내 가슴엔 비가 내릴 것 같은데 오늘따라 하늘은 이렇게나 맑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필요 없이 내 손번이 되면 연락이 온다. 취소하고 자리가 널널한 곳으로 가도 되지만 오늘은 이곳에 가려고 여기까지 왔으니 가야 한다. 웨이팅을 피할 수 없으니 즐기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중간한 시간을 때워야 하는데 카페 같은 곳에 가 있을 수도 있지만 커피를 마시려고 온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잔 마실 곳을 갈 거다. 이 건너편 쪽엔 가맥집이나 분식을 사칭한 술집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먹기엔 괜찮다. 오늘 우리가 온 곳은 지연슈퍼라는 곳이다. 말 그대로 동네 슈퍼다. 예전엔 공장 사람들이 많이 찾았다고 한다.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공장들이 없어졌고 동네는 조용해졌다. 물레장작촌이 새롭게 뜨면서 레트로 감성에 여기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시 많아졌다고 한다. 암튼 여기에서 먹다가 연락이 오면 바로 넘어갈 것이다. 소주가 4,000원, 맥주가 5,000원. 예전엔 이런 곳은 술값이 싸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제 싸다는 느낌은 많이 안 든다. 그나저나 너무 더워서 맥주를 보자마자 원샷부터 때리고 전화가 오면 바로 일어나기 위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감자전을 시켰다. 시간을 좀 내놔줘. 아, 오랜만에 온다. 시원해. 맛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감자전이 3장으로 간단하게 나왔다. 아무 생각 없이 먹었는데 잘 갈은 감자는 부드럽고 매콤하니 맛있다. 감자전에 붙은 녹색 가루가 뭔지 궁금했는데 먹어보니 청양고추를 갈아 넣은 것 같다. 그렇게 먹고 있다 보니 어느새 연락이 와서 급하게 자리를 옮겼다. 10팀이나 기다리며 들어온 이곳은 다치 형식의 작은 테이블이 4개 있는데 사람 수에 비해 장소가 협소해 보인다. 다시 우리 자리로 돌아와 메뉴를 주문하면 이 식당에서 직접 담근 듯한 술을 한 잔 주는데 청아 같은 맛이다. 저걸 한 잔 마시고 소주를 마시고 있으면 여기 시그니처 메뉴로 보이며 우리가 주문한 붉은 맛 육회가 나온다. 보기에도 정갈하며 먹음직스럽게 보이는데 육회 양도 제법 많아 보인다. 나는 육회의 노른자는 느끼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음식을 감상하는 사이 손 쓸 틈도 없이 동생이 톡 하고 터뜨렸다. 그리고선 먹는 법까지 알려준다. 육회의 첫맛은 부드럽고 매콤한 향이 나는 정도로 느껴지며 씹을수록 살짝 달콤하고 고소하며 찰진 게 맛있다. 아삭한 무채와 바삭한 김부각은 육회의 맛을 더욱 부각시켜준다. 묵은지 참치말이의 참치와 마요네즈 조합은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먹다 보면 느끼해질 수는 있다. 그걸 아삭하고 새콤한 묵은지가 잘 잡아준다. 근데 사실 느끼해지기 전에 다 먹어 치울 것 같긴 하다. 옆 테이블에선 알탕을 먹던데 냄새가 좋은 게 알탕도 맛있을 것 같다. 음식들은 맛있고 내 얼굴은 달아오르고 분위기는 무르익는다.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좁은 자리와 남자 동생이랑 온 거였다. 이런 곳은 여자랑 와야겠다. 우리가 나올 때쯤 거리는 어두워져 있고 식당 앞은 사진 찍기 좋아 온 김에 사진도 한 장 찍고 거리를 조금 돌아다녔는데 못 보던 식당들도 많이 생기는 등 이 거리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거리를 돌아다니다 국물이 땡겨 메뉴판을 보고 들어온 식당인데 소주 뚜껑이 주렁주렁 달린 동네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포차다. 우리는 돼지갈비 전골이 궁금해 이걸로 주문했다. 기본 찬으로 나온 메추리알이 하나 하나 집어 먹었는데 짜지도 않고 적당하게 간이 잘 되어 있다. 돼지갈비 전골은 물갈비를 예상했는데 국물을 살짝 맛보니 공깃밥을 불러오는 칼칼한 뚝불 맛이다. 갈비나 내용물도 많이 들어가 있고 맛있는 게 이 정도면 가성비도 좋은 것 같다. 어느 정도 먹다가 밥을 볶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공깃밥을 주문했는데 눈치 빠른 사장님께서 김가루와 참기름도 같이 주셨다. 덕분에 소주를 두 병은 더 마시고 나온 것 같다. 오늘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느낄 수 있는 하루였던 것 같다.